성경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저같이 신약 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증세를 일으키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온 세계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염병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실감케 했습니다. 악한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도요.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아직도 3분의 2에 가까운 숫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탐욕, 불평과 거짓된 문화들은 너무나도 쉽게 전파됩니다. 진리와 공의, 사랑의 전파 속도는 얼마나 느립니까? 선악과는 눈의 속도로 오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진실한 것일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본당에는 우리 어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진리를 공부할 때 그 진리의 이해가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계산하는 거 원칙인데 근데 세상에서 그냥 배우는 허접한 노래들이나 세상에 유행하는 이야기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파가 되는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묵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한 은혜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너무너무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씨앗 중에도 지극히 작은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겨울 추위 잘 이겨내셨습니다. 2월에서부터 3월, 4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지금까지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 2, 3주일만 잘 참으면 끝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만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말입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봄에, 그해 봄에 죽은 사람이 천만 명이래요. 전 세계.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이 독감이 가을에 찾아왔는데 5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좀 수그러든다, 좀 끝나간다 그러지만 더 주의해야 된다. 가을에 어떻게 다시 이것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막아야 합니다. 정말 저는 한 2, 3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된다는 방역당국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부터 주의하고 챙기면 큰 것들 막아낼 수 있습니다.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큰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빌딩도 작은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새는 조립식이 돼가지고 판넬을 갖다 붙인다 그럽디다만 한참에 딱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다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겁니다. 더디고 기다린다고 해서 물론 다 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지어도 설계도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기다린다, 드디다 그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꿈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아브라함 링컨은 16살 때에 미시시피강을 따라 내려갔다가 흑인들을 보고 큰 꿈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링컨만큼 훌륭한 대통령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현대 소설을 쓴 이광수라는 사람은 그래서 톨스토이의 글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최초의 현대 소설을 19살에 썼다고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차곡차곡 견디며 인내하며 참아 나갈 때에 그 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자, 40절부터 읽었죠?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읽었죠? 네, 마가복음 4장 30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는 이름은 어떤 나라입니까? 종종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제가 그 얘기 자주 합니다.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이 태양이 있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홉 개의 혹성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 우리들이 배우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나 학생들 물으면 여덟 개라고 그러대요. 혹성이. 교과서까지 보이는데 여덟 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하튼 제가 말씀한 여덟 개냐 아홉 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양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걸 축소를 시킵시다. 근데 우리 예배당만큼 축소를 시킵시다. 그러면 우주는 얼마만 할까요? 예? 우주는 얼마만 할까요? 여전히 우주지. 이 태양계를 쫙 압축을 시켰어요. 이 주먹만하게, 네? 이 속에 태양계 혹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주는 우리 예배당만 할까요? 여전히 우주는 우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우주를 우리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되는 우리 예수님. 물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뭘 가지고 설명하냐?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라고. 31절 볼까요?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소망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가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목표가 있어야 하고 비록 시작하는 미약하지만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고 아직도 어린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큰 건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설계도처럼 큰 건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들은 맑고 밝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옛날 TV에 보니까 광고가 나오는데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화재가 났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곳에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모든 것은 다 탔으나 우리의 꿈은 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꿈, 소망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직도 배우고 자라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상 살 만큼 살았다고 여기며 꿈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몇 달 만에 교회 왔더니 텅텅 빈 예배당에 띄엄띄엄 앉아야 되는 현실을 보면서 현실만 보고 나이만 보고 내가 어리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보내주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생명의 불빛이 살아있습니다. 승냥개비 조그만 불 하나를 켜서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잖아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등산객이 절대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담뱃불 하나 던졌는데 그 조그만 담뱃불이 온 산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명, 성령의 거룩한 불. 그래서 찬송가 93장 참 좋아하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런데 사절이 참 좋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함께 불러볼까요? 처음 잡아주실래요? 사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모두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져야 될 꿈이 바로 이것이고 비록 연로하신 어른이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80세의 나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지도했던 모세처럼 말입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꿈을 가집시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며 소망이십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에서도 같이 다 함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온 성도들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전화를 걸면 전화기를 붙잡고 막 우시는 권사님도 있어요. 아하,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구나.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명이기 때문에 자랍니다. 자,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그래서 심긴 후에는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생명, 그 능력의 역사가 믿음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자라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모든 풀보다 크지매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모든 나물, 나물 아시죠? 콩나물, 고사리, 시금치 같은 나물 말입니다. 모든 나물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겨자씨가 자라면 나물이 아니고 풀이 아니고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채소가 아닙니다. 풀이 아니고 나물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초라.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을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13장, 누가복음에도 13장이 증비유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9절 보겠습니다. 겨자씨는 마치 자기 채소밭에, 어디에? 채소밭이래, 채소밭에. 채소밭에 채소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그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라. 채소가 아니죠. 초월합니다.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채소밭에서 자라지만 채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채소가 아니에요.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구별되었다 해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자긍심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습니까? 자, TV를 보고 있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왕따가 참 심각해요. 우리 어른들 기도해야 돼요. 요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눅이 들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따는 뭐냐? 왕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사람을 왕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다. 왜? 채소밭에 겨자씨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채소와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미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니까 자기가 백조를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하늘에 탁 날면서 물 위에 비춤 보니까 자기가 백조들이라는 거예요. 오리하고 다르지.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채소밭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마뱀이 징그러운 동물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꼬리가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겨자씨는 풀이나 나물이 아니라 나무의 씨앗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인데 채소밭에 있는 채소와는 다른 것처럼 풀이나 나물과 다른 것처럼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풀이나 나무를 초월하는 큰 나무. 그래서 저는 간단한 말로 초월성 그런 말을 썼죠. 초월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데 자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공중에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깃들일 만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만큼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나물에게? 채소에게? 풀에게 맡기겠습니까? 거기는 새들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표를 누구나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 누구나 그리워서 찾아오면 품을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교회,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울 시내에 역사 있는 교회, 사대문 안에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몇 분이 만나서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더군다나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못 왔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상인 교회로 찾아가고 싶은데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큰 교회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저는 지나갔는 줄 아는데 내일 영락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보십시오.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쉽지 않다.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져서 이번 기회에 속은 줄 알았다. 이제 정상적인 교회를 찾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들을 맞아줄 교회가 없다.
쉽지 않거든요. 왜? 이게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수작을 할 것 같아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큰 꿈을 가지고, 나도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 꿈을 가졌는데 그게 쉽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쉽겠냐. 지금 대부분의 해외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막차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기, 제주항공 전세기를 세 대를 필리핀 공항에 갖다 놨는데 대부분 우리 교민들은 다 이미 다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함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빨리 귀국하라고 했죠. 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외교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 말 안 듣습니다. 왜 말 안 듣느냐? 이분들은 자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솔락솔락 떠나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 얘기 듣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죽어도 그들과 함께 죽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인데 아마 지금 하도 사태가 심각하니까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과 보면 그 이제 마지막 장 선교사들이에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강제로 한국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14일 동안 격리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남대문 게스트룸은 그런 격리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선교관이고 교육관이고 아이들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 또 저들이 교회 나올지 모르는데 그게 격리할 수 없잖아요. 뭐 우리 얘기 들으니까 서울시내 어떤 교회는 저 산속에 선교관들이 있어 그런 건 격리가 되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렵다. 참 어렵다. 모든 것을 품고 안아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내 집이라도 내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잖아요. 교인들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이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와서 똥을 싸고 둥지를 털고 가지를 꺾고 온 나무를 상하게 합니다. 그게 겨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수 있는 나무, 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선거가 끝났잖아요. 승자는 상대방까지 찾아가서 품고 패자도 끊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큰 나무가 되는 패자라면 오히려 같이 가슴을 열고 안을 수 있는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나 부탁하고 싶어요. 어른들 뽐받지 말라고요. 네, 어른들 뽐받지 말라고.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큰 마음 좀 가져달라고 나는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얘기만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대통령 찍었어요. 내가 국회의원 찍고 내가 장관 세웠어요. 근데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고 우리 장관이고 우리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지금 어른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주시민을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나를 배척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를 싫어해도 그게 내 백성이잖아요. 내 국민이잖아요. 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품고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선거하는 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줍니까? 민주주의 가장 발달된 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디서 이거 누가 교육시키게, 학교에서 교육시키겠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용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 덕을 겸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재주는 좀 부족하고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덕망이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남대문 교회가 어른들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이미 기성세대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미 모든 것이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포용력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옹졸하고 편협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품고 포용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므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순교하신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남대문 교회가 있고 6만여 개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성도들이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더디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나물이나 풀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세상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전사님 계시니까 또 우리 직원들도 계시니까 우리 교직원 모임에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좋은 계획을 내어서 좋은 교회 만들겠다고 좋은 안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것을 관찰하겠다고 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안 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분열이 되고 그래서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같이 안고 가는 어떤 것이라도 안고 가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야지 고집 꺾고 좋은 생각, 좋은 것 이야기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훌륭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남대문교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자녀들 무리무리 위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소망하는 가운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아버지의 역사함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